원래 이렇게 해서 10분간 휴식을 합니다. 10분간 휴식을 하는데 어제 첫날은 월요일 첫날은 너무 달렸어. 네, 너무 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변호사님 머리 여기 윗머리만 부렸다고 그랬는데 아,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네. 근데 이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무료 공개가 아니니까. 그죠? 조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데, 제가 봐도 좀 흉측하더라고요. 그걸 또 우리 직원이 또 캡처를 했어. 캡처를 했어. 네. 감봉할 거야. 감봉할 거야. 네. 저희 아카데미는 그래도 월급을 그래도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네, 약속을 했어요. 5년만 꾸준히 다니면 당신들 친구의 대기업 다니는 친구의 평균 연봉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년은 못 버티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요 기업에 저희 아카데미에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가면 더 뭔가 좋은 직장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더 좋은 직장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저희는 복지 같은 거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과 뭐 혹시 뭐 저녁 커피 그 담배만 안 피면 그 지하철 비용 이외에는 저희가 다 법인카드 줘서 하니까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하간 1년 잘 넘지 못하더라고요. 안타까운데 여하간 내년에는 한 인원이 좀 더 많아져야 되니까 저희가 플랫폼을 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을 때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세요. 내년에 5년 있으면 5년만 버티면 여러분들 친구 대기업의 평균으로 제가 맞춰 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했는데 네. 자 보십시오. 그래서 anyway 봐. 혹시 등록을 하시는 분은 저 교재를 그 추석 때문에 택배가 엄청 밀려 있대요. 여하간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오토바이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질문이 와가지고. 자, 이렇게 저희가 강의를 합니다. 졸리지 않으시게 하기 위해서, 재밌게도 하고 하는데, 여하간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니까, 그럼 이렇게 강의하다가 진도는 어떻게 정말 6회에 끝내실 수 있어요? 내 마음이야. 그죠? 6회 끝내든, 7회 끝내든, 8회 끝내든, 그죠? 저는 강의료가 안 나옵니다. 무료 봉사니까. 그러나 강사들은, 야, 5회 끝내면 칼같이 끝냅니다. 왜? 걔는 내가 돈을 주잖아. 그죠? 그래서 걔는 끝내야 돼.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거 전체 리뷰 쭉 하고 이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빨리 스피디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인텐트. 자, 모든 구성요건에는 3번, 인텐트, 4번, 코제션, 5번, 데미지야. 근데 배럴인 데미지가 anyway 리퀘어먼트가 아니야. 그럼 어설트는 데미지가 리퀘어먼트야? 리퀘어먼트다. 아니다. 오, 굿. 왜? 리지너블 이미디트의 배럴이야. 리지너블한 어프렌션만 있으면 되니까. 이해됐죠? 굿. 그렇게. 그래서 데미지는 리퀘어먼트 안 쓰는 거야. 굿. 그렇게도. 저 굿. 여기 7권을 놨더라고요. 그렇죠. 7권을. 근데 한 권은 여하간 몰빵 하시는 분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시는 분한테는 한 권은 금요일날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하간 네, 그렇습니다. anyway 그래서 인텐트와도 코제이션은 중요하지 않아. 여기에서 토치에서는 오케이. 코제이션은 네글리전스에서만 중요해요. 그런데 인텐트 코제이션은 일반적으로 토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에는 그냥 써놓지만 놓지만 그게 문제로 많이 나오진 않아. 거의. 근데 인텐트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스페시픽 인텐트야. 스페시픽 인텐트. 그 다음에 제너럴 인텐트야. 제너럴 인텐트.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페시픽 인텐트는 이게 뭐냐면 행위에 대한 인텐트도 있어야 되고 결과 발생에 대한 인텐트가 있어야 되는 게 스페시픽 인텐트입니다. 내가 저놈을 때려야지 하고 분필을 던졌어요. 그러면 행위 시에 결과 발생 뭐 배럴해야 되는 인텐트가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게 스페시픽 인텐트야. 행위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까지도 내가 의도해야 돼. 근데 제너럴 인텐트는 행위에 대한
인텐트는 있는데 결과 발생에 대한 인텐트는 없어. 하지만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상당한 개연성은 인지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게 스타벅스 유리창 케이스야.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방금 헤어졌어. 근데 갑자기 스타벅스 지나가는데 큰 통 유리창에서 남녀가 이게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열 받잖아. 아니, 받아 안 받아?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받을 거야. 내가 방금 헤어졌는데 그것도 내가 헤어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였어. 열 받죠? 근데 걔를 맞추려고 한 건 아니야. 그거를. 근데 갑자기 스타벅스가 미워지는 거야. 저 통유리를 내가 깨고 싶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통유리를 딱 깼어. 행위에 대한 인텐트는 뭐야? 통유리를 깨는 거야. 그쵸? 그런데 그 통유리를 파편이 그 남녀에 맞았어. 그쵸? 그러면 그 남녀는 나를 배려를 소송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내가 통유리를 빵 해서 빵 깨졌어. 그래서 그 파편이 맞았어. 그러면 그 맞은 그 두 커플은 나를 배려를 소송할 수 있다? 있다. 그렇죠? 여기에서 뭘 물어보려고 그러면 인텐트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페시픽 인텐트는 있었어? 없었어. 왜? 내가 행위하고 결과까지 내가 의도한 거 아니야. 나는 스타벅스 유리창만 깨려고 그랬어. 하지만 내가 스타벅스 유리창을 깼을 때 그 파편이 튀어가지고 그 안에 그래서 커피 마시는 사람한테 맞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없어?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제너럴 인텐트야. 그래서 제너럴 인텐트라는 거는 영어로 Substantial Certainty야. 그거 내가 그 행동을 해서 결과까지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제너럴 인텐트를 인정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합집합 교집합 뭐 이런 거 알죠? 그렇죠? 요게 제너럴 인텐트야. 그럼 스피스피 인텐트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따라서 토치는 무조건 제너럴 인텐트를 다 인정한다라고 끝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인텐트 문제는 잘 안 나와. 오케이? 그러면 트랜스퍼드 인텐트라는 건 뭐냐면 트랜스퍼드 인텐트라고 있어. 이건 뭐냐면 전이된 인텐트라는 거야. 봐. 이런 거야. 어? 제가 졸고 있네?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그럼 선생님한테 그거 뭐냐? 분필을 딱 분질해가지고 또 딱 던지잖아. 졸고 있어요, 이거. 딱 던졌는데, 아씨, 빗나가고 뒤에 있는 놈이 맞았어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A는 내가 A한테 졸고 있으니까 A한테 딱 던졌어. 졸고 있는 애한테. 근데 얘를 맞추지 않고 어떻게 돼? 맞지 않고 뒤에 있는 놈이 맞았어. 그러면 B가 맞았어. 그럼 A는 선생님에 대해서 뭘로 소송할 수 있어? 어서? 선생님에 대해서 어서트로 소송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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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있다고 쳐. 그럼 B는 선생님한테 뭘로 소송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린 두 가지 배웠다. 빨리 찍어. 배럴이, 어서트, 뭐 살인죄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지금 배운 게 두 가지 뿐인데 왜 그 고민하세요? 배운 건 두 가지야. 배럴이 아니면 어서트지. 틀려도 막 말해야지 합격합니다. 우리 미국 변호사 시험은, 미국 변호사 강의는 잘난 체 해도 괜찮아. 무슨 말이냐. 어차피 여기 끝나면 다 헤어져.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마스크 있기 때문에 날 잘 몰라, 사람들이.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 틀리면 오히려 그게 어떻게 돼? 다 기억에 더 잘 남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참여하셔도 상관없어. 그죠? 내가 그래도 여기에서 호명하지 않아. 저는, 이렇게 눈으로만 보지, 여성은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왜? 삐지면 안 오셔. 그죠? 그러니까 안 시켜. 그리고 저보다 연장자도 또 안 시켜. 왜? 경로 우돌 사상이 있잖아. 여기 오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 시키기까지 하면 그러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니 나이가 적은 사람은 가끔 시켜요. 하지만 예민한 사람 안 시켜. 나보다 나이가 적지만 예민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 또 안 시켜. 그럼 결과적으로 나 혼자만 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첫 번째. 자, 트랜스퍼드 인텐트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뭘 하려는 인텐트가 있었어. A를 배럴이 하려는 인텐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B 맞추려고 그랬어? 안 맞추려고 했다며. 근데 B가 맞았어. 그러면 A라는 사람에 대한 인텐트가 트랜스퍼 되는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이미 맞았기 때문에
harmful or offensive contact with the plaintiff person이지. 그러니까 배러리로 나를 소송할 수 있죠. 왜? 인텐트가 트랜스퍼 됐으니까. 하지만 A는 나를 일단 배러리는 안 돼. 왜? 컨택이 없었죠. 너. 그렇죠? 그리고 어설트도 안 돼. 왜? 졸았잖아. 그러니까 뭐 이민들 배러리에 대한 리저의 오퍼레이션 없어 이 사람은. 그렇죠? 아! 그러다가 깼잖아. 그렇죠? 아! 맞았으니까 아! 그래서 깼던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거. 어설트 문제가 또 이런 거야. 언로드 건 케이스라고 있어. 총에 총알이 장전되지가 않는 거야. 근데 내가 A랑 막 장난을 놀다가 갑자기 서랍에서 총을 끼워놔가지고 야! 손 들어! 그런 거야. 그리고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들었어. 그러면 내 친구는 내가 막 장난치다가 내 서랍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야! 손 들어! 그랬어. 내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들었어. 그럼 내 친구는 근데 그 총에 총알이 장전되지 빈 총이야. 또는 그 콜트 총이 장난감 총인데 진짜 총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총을 딱 한 거야. 총알이 장전되지 않았어. 근데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들었어. 그러면 내 친구는 나한테 어설트로 소송할 수 있는 거야. 있어 없어? 있어. 왜? 걔는 총알이 장전되는지 아닌지 몰랐기 때문에. 이미디어트는 배럴이야. 리즈너블한 어플레이션. 리즈너블한 뭐냐면 애니 퍼슨이 그 상황이 됐으면 그렇게 인지했을 것이라는 거는 알기만 하면 어설트로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 친구가 나랑 많이 그런 총 장난을 많이 한 애야. 그럴 때는 얘가 장난인 줄 알아. 그냥 장난으로 손을 들었어. 그럼 어설트가 돼? 안 돼? 안 돼. 왜? 이미디어트는 배러리에 대한 리지널 어플레이션이 없으니까. 왜? 빈총인 줄 알았잖아. 그래서 언로드 건 케이스라고 해서 어설트 문제가 이런 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텐트는 크게 뭐야? 스피시피 인텐트하고 제너럴 인텐트가 있다. 그렇죠? 스피시피 인텐트라는 거는 행위뿐만 아니라 결과까지도 의도를 해야 되지만 제너럴 인텐트는 행위에 대한 인텐트 있지만 결과 발생에 대해서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그러한 결과가 발견. 그게 서브스텐션 서턴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한국말로 뭐냐 이렇게 따지면 아주 괴롭다. 오케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트랜스퍼드 인텐트는 뭐냐면 A에 대한 인텐트는 있었지만 그 결과 발생이 어떻게 B한테 날 다른 사람한테 날 때 A에 대한 인텐트가 B한테 트랜스퍼 된다. 그게 트랜스퍼드 인텐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하나만. 월요일날 너무 안 쉬고 달려가지고 죄송하더라고요. 자, 하나만. 자, 봐. False imprisonment. False imprisonment. False imprisonment. 여기 다 나와 있어. 그죠? 이거 뭐야? 한국말로 감금이야, 감금. 근데 감금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안 돼. 그러면 문제 틀려. 왜? 감금은 안 나와. 그런 거는. 문제. 그러니까 그냥 false imprisonment야. 봐. 이게 제일 중요해. bounded area. area랑 그 다음에 free to 고가 제일 중요해. 감금은 free to 고 할 수 없는 상황은 다 감금이야. 이게 false imprisonment야. 그러면 이건 뭐냐면 봐. 우리가 비행기를 내렸어요. 그렇죠? 비행기를 내리면 내가 미국을 갔어. 비행기에 내렸어. 그럼 제일 먼저 어디로 가? 화장실? 아니면 흡연석? 그죠? 아유, 진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막 14시간, 16시간 막 논스톱으로 가면 진짜 어떻게 참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전자담배 가져가지고 피죠? 걸리면 연방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바로 미국에 가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anyway 안 된다. 오케이? 그렇죠? 어디로 가? 화장실 말고, 흡연실 말고, 어디? 그렇지, 우리 baggage claim, 뭐, 이렇게. 영어 발음은 안 좋지만, 짐 찾으러 가야 되잖아. 근데 미국에 도착했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짐이 안 나와. 짜증나, 안 나. 일단 기다려 봐야 되죠. 그렇지, 일단 기다리죠. 30분 돼도 안 나와. 남들은 다 갔는데, 짜증이 나, 안 나. 짜증이 엄청나죠? 짐이 안 나온 것도 짜증이 나지만, 이 상황을 내가 영어로 설명하는 게 더 짜증이 나는 거야. 그렇죠? 1형식, 2형식 막 하면서 안 나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베이지 클레임에 일하시는 분한테 내가 물었어. 내 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퉁명스럽게 기다리래. 한 시간을 기다렸어. 열 받아 안 받아? 받죠? 더 기다렸어. 그러면 나는 그냥 기다리라고 한 그 직원한테 false imprisonment로 소송할 수 있어 없어?
아, 세금 빨리 나눠주자. 아, 그리고 가위바위보 해야 되니까. 자, 안, 못 받으신 분. 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다 나눠줬어요. 이제 가위바위보 준비해. 자, 있어. 왜? 봐.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어. 왜? 바운디드 에어리어는 지구 전체, 우주 전체. 그러니까 제한된 바운디리가 없어. 이해되죠? 물론 우리 집에 감금해놓은 거 당연히 프리투고 할 수 없잖아. 우리 내 방에 감금해놓고 문 잠가버렸어. 프리투고 할 수 없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리투고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그런데 얘가 나를 감금하려는 인텐트가 있었어? 없었어. 하지만 얘가 나 조력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조력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짐이 안 나오면 난 못 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다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기다리라고 하면 짐이 안 나오면 내가 안 갈 거라는 얘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제너럴 인텐트를 인정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짐이 안 나오니까 free to go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다? false imprimatur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이걸 그냥 감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감금돼 내 머리가. 그렇죠? 그 사고에 감금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bounded area는 우리 집에서도 상관없어. 내 집이야. 내 집인데 경찰이 갑자기 세 명이 딱 와가지고 야 김비태 일어나. 일어나 인마. 일어나. 일어났어. 오! 감금이 아니야. 일어났어. 오, 감금이 아니야. 이거 감금이야. 왜? 경찰이 세 명이 내 침대를 둘러싸고 있어. 내가 프리 투 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날 오면 우리 일단 15만 원을 벌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운 좋으면 어떻게 돼? 30만 원까지 쟁취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일어나세요. 일곱 분 일어나세요. 자, 요거까지 우리 보고 가자. 누가 이기는지. 자, 일어나세요. 자, 몰아주기. 자, 한 권이 빠져서 그 한 권 제가 채워줄게. 어, 다 여기 계시네? 자, 뒤에 분 항상 앞에 앉으세요. 오케이. 자, 여기 계세요. 자, 여기 네 분, 여기 세 분. 자, 먼저 네 분. 자, 눈 감으세요. 자, 뒤로 서세요. 자, 하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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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 네, 여기 앉으세요. 네, 여기 주세요. 빨리, 일단. 자, 일단 주세요. 자, 결승점 있어. 자, 여기 세 분 뒤로 돌으세요. 자, 아니, 거기 좀 있어요. 결승. 자, 가위바위보. 오, 네, 두 분 앉으세요. 주세요. 네, 두 분 주세요. 네, 자, 결승입니다. 결승. 네, 참고로 이 두 분은 지금 비하기 과정을 하고 계세요. 자, 두세요. 자, 두세요. 자, 가위바위보! 자, 이쪽 다 주세요. 박수! 네. 즐겁게 돌아가실 수 있겠죠? 네. 네. 지금 이거 발목이 아프시니까 이거 여기다 놔둬. 아, 그럼 금요일 날 가져가. 오케이?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